한의사 김재두입니다. 이강천인 상관론을 강의하겠습니다. 하늘과 사람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하늘,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지금 현대인이 말하면 어떤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는 둥글고 발은 네모졌다고 뭐 내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는데 사람은 양쪽 눈이 여기에 응한다고 했고, 하늘에는 바람과 비가 있는데 인간에게는 기쁨과 분노가 있고, 하늘에는 우레와 번개가 있고 그러는데 사람은 음성이 있고, 하늘에는 사계절이, 이게 우리 사는 데는 사계절이 있는데 이것은 사시에 응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지에 응한다고 그랬죠. 오음, 궁상각치우는 인간의 오장에 응한다고 했고, 오장은 간신, 비폐, 신, 심포도 해당이 되는데 이건 뭐 그렇게 과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묘는 오음을 어떤 줄기 잡고 어떤 그 강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육묘는 육부에 응한다고 그랬는데, 간은 담, 심은 소장, 비는 위, 폐는 대장, 신은 방광, 심은 삼초. 근데 삼초까지를 또 육부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름, 겨울은 더위와 인간에 있어서 열과 차가움이 여기에 응하죠. 땅에는 높고 낮음이 있는데, 높은 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깨와 무릎이 여기에 응하고, 이 깊은 계곡은 인간의 겨드랑이와 뒷오금이 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1년에는 365일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360마디에 응하고, 12월은 12절에 응한다고 했습니다. 12절은 사지에서 3절씩 있죠. 그리고 내경에 이르기를 인여 천지 상참, 사람과 하늘은 서로 관계가 있다. 여 1월 상응, 그리고 1월과도 서로 응한다. 그러므로 월만축, 보름달이 되면은 물이 서쪽으로 성한다. 서쪽이 밀물이 되고 사람의 혈기가 왕성해지고 쌓인다. 기육이 충실해지고, 기육은 피부 밑에 있는 그 근육은 아니고 근육과 피부 사이에 있는 거죠. 그리고 피부가 치밀해지고 모발이 견고해지고 주리가 극한다. 이 피부 이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넓고 좀 거칠게 보이는 사람이 그 실은 건강합니다. 연구착이라고도 하죠. 이건 뗍니다. 그러니까는 월만축이 이런 거고, 월이 달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초승달이 되면 이와 반대 현상이 돼서 이 달이 차가면서부터는 사람이 그 몸이 건강해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달이 이 기울어지면서는 몸이 안 좋아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사실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의 몸이 70% 내지 75%라고 하는데, 인체의 체액은 화학성분적으로 보면 원시 해양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보름달이 됐을 때는 범죄가 많고, 그 다음이 초승달인데, 이것은 서양의 의학 통계학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봄에는 머리에 응하고, 여름은 머리가 응하고, 여름은 오장이 응하고, 가을은 어깨가 응하고, 겨울에는 사지가 응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서 오후 12시에서 4시까지는
수통 고혈압이 많이 생기고 오전 2시에서 6시에는 설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이 많은 사람은 오후에 몸이 괴롭고 몸이 찬 사람은 새벽이 괴롭죠. 한의학에서 오경설이라고 하는데 새벽에 설사하는 사람은 몸이 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맹성 사지통, 여성 생리, 이런 것이 다 저 그 이 지구 이런 거에 영향이죠. 그리고 이런 천지 인간과의 관계를 이 역학적으로 계산한 것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운기학인데, 그것은 생년월일 생시에 따라서 발병하는 그 병과 원리, 고치는 방법도 했는데, 이것은 이 아직도 한의학에서 잘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것이 서양에서 의학통계학이고 쌍둥이학이라고 해서 이 생년월일 생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병이 낫고 생기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이 없어지는 것도 어느 의미에서는 뇌 속에 어디에 혈액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또 다른 각도에서 이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명나라 때 이천이라는 사람이 지은 의학인문에 보면은 선천도설이 있는데, 그 뭐 우리 흔히들 선천과 후천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후천세계라고 하죠. 뭐 그건 이제 너무 설명하자면 길고, 거기에서 학역 이후 가히 어느 역학을 공부하는 이후에 의학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학이라는 것은 우주 돌아가는 이치를 안 다음에야 가히 의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천지는 대우주고 인체는 소우주라고 그랬어요. 소우주와 대우주가 서로 상참하는 거죠. 원리, 우주의 어떤 그 근원적인 이치와 근원적인 기능 서로 혼합이 돼서 무관이 이 어떤 간격이 없이 섞여서 어디에도 있다 그거죠. 우리 몸 밖에도 있고 몸 안에도 있고. 그것이 생천, 생천, 생인, 생물, 생천, 생지, 하늘도 원리, 원기가 하늘도 생기게 하고 땅도 생기게 하고 사람도 생기게 했다고 합니다. 개유, 조화, 이위지, 이것이 바로 이 원리, 원기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겼다 그거죠.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생을 돌보는 자는 이를 알고, 그러면은 자연이 욕망, 분노를 억제해서 그런 몸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지면 수화가 교태한다고 그랬어요. 몸의 수기와 화기가 잘 조화되고 균형되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제인자 지차, 이것은 병을 고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치마 돈폭, 이건 깊은 아는 고질병이죠. 돈은 금방 낫는다 그거죠. 이게 수화의 원리만 안다면은 모든 병을 쉽게 고칠 수 있다 그거죠. 이 글로 쓰는 것은 지금 이 제가 다 설명을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천도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후천도설은 원래 그 주문왕이 하우로부터 내려오던 그 낙서를 그 팔계화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전에 그 선천도설은 복희씨가 창시해놨던 역의 기본 이론이죠. 근데 이게 인체의 질병과 제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후천도설은 명나라 이천이 지은 의학 입문에 나오는 이론인데,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하면 인지백병, 사람의 모든 병은 수화가 불교에서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후천, 감리, 계지, 혈속수, 기속화. 후천에서는 이 감계와 이계로서 이 원리를 계승하여 설명했는데, 혈액은 수에 속하고 기는 화에 속한다. 혈음이 기 양이야. 혈은 음이고 기는 양이다. 이중허 지둥 존. 이것은 효사인데, 이건 양효사, 양효사, 이건 음효사죠. 음. 이게 이는 가운데가 허함으로써 이게 지능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감, 중만, 진양, 우원. 깃든다 그거죠. 감은 음 가운데 양이 있어서 이게 진양이 있다 그거죠. 음양 허실지기, 의도 사과 반의. 음양의 허실의 기틀을 아는 것은 의도의 반은 생각한 것이다. 자, 사실 이 후천도설에 나오는 이것만 다 알면은 모든 병의 한 최하 70 내지 90%는 이거로 설명하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대개 물기운, 불기운이 잘못 섞여서 생긴 것들이 많죠. 그 물기운, 물기운, 불기운을 바로 잡는 것이 약이든 침이든 운동이든 모든 건강법이죠. 그러니까는 약이나 침, 건강법, 마음, 이것이 물과 불의 원리를 떠나서는 제대로 이게 저 하여튼 그 사람을 고치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건데, 결론은 이게 반대로 이게 아래로 가고 이게 위로 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승화강이죠. 물기운이 위로로 올라가고 불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것을 수와 기재라고 하고, 요즘 제일 흔히 쓰는 말로 부한 족열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것을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의 세계에는 특별한 은어가 있습니다. 자기들만 쓰는. 선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것을 용과 호랑이가 교미를 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용은 신장의 숙이고, 호는 심화죠. 이게 잘 엉크러져야만이 건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엉크러지지 않고 잘못된 사람들의 예는 현대인에게 많은 증상으로서 이 두통, 고혈압, 불면, 이게 수승 화강이 안 되고 반대가 되는 현상들이죠. 예,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불기운은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머리를 너무 많이 쓰고 고민하다 보니까는 이 수승 화강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런 그 수승 화강이 안 되는 현상들, 이거 수와 불교죠.
이것이 사실 모든 병의 그 원인인데, 이제 수성화강이 돼서 겉으로 나타날 때 제일 대중에게 쉽게 통하는 말이 두한조결.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하게 한다. 그러면 모든 병이 낫는다. 병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사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특히 두통이나 고혈압이나 뭐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절대 이것이 안 되죠. 두열이죠. 조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실 그 현대인의 건강법 중에서 족탕이 있는데, 족탕이나 반신욕은 사실 이 원리에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제일 쉽게 족탕을 많이 권하죠. 발목 이하 정도로 되게 이렇게 그 뜨거운 물로 하면은 한 30분 정도 담그가 있으면은 머리가 서늘해지면서 이마에 땀이 나요. 그래서 그 족탕을 해서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일치점을 저는 그 발견했는데, 부르히페라고 그 언제냐면은 AD 1688에서 1738년까지 살았던 네덜란드 명의가, 그 당시에는 유럽 전역을 하여튼 뭐 그냥 들썩들썩했다는 그런 명예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책 한 권을 남겼는데 그대로만 하면 모든 병을 다 고친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책을 앞에서부터 한 장 한 장 떠들어 봤는데 아무 글자도 안 나오는데 뒤에 간단하게 몇 마디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그리고 몸의 노폐물 제거하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은 너무나 많은 방법들, 좋은 방법들이 나와서 무엇이 정말로 필요하고 근간인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거기까지 내다보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한의학의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노폐물 제거는 사실 현대 병의 거의 70%는 몸의 산성화에서 온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노폐물이죠. 그래서 몸의 체질을 알칼리로 만들어라. 그거죠. 알칼리성으로. 이 산성화는 노폐물인데, 노폐물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한의학에서는 3법이 있는데, 땀내고 토하고 아래로 내려보내고. 근데 이것만 잘해도, 특히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만 잘해도 웬만한 모든 병은 다 나아요. 그렇다는 증거가 이 단식에서 병을 낫는 원리하고 똑같죠. 한 10일 정도 하면은 오래된 숙변이 몸 밖으로 나오는데, 이게 사실 합법이죠. 한이라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육류를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하고 그러는데, 로마 시대 때부터 뭐 저 욕탕에서 그 땀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이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런 원리를 알고 이걸 꼭 실천에 옮겨 보십시오. 감사합니다.